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문장을 익히는 그런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두 개씩 하나, 한 세트인데요. 이렇게, 여기 한 세트고,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또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사니? 그랬더니,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사니? 물었더니, 그녀가 뭐 그것을 서점에서 산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그것이란 말은 그 책을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안만 길어봤자. 그 책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니까, 이렇게 그것이란 말로 바꿔서 대답할 때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이걸 누가다라 그랬죠. 누가다. 그래서 누가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여기서는 그녀가 산다라는 말로 산다라는 말을 그녀가 사니 뭐로 구입하니 뭐 이런 뜻으로 바뀐단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사다가 뭐였습니까? 사다가 바이였죠, 바이. 그러니까 요 두, 마, 두 대화, 이, 이 대화, 이 대화는 바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오케이. 영어에서 중요한 건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놓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질문하는 말을 보니까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사는지 묻고 있으니까 묻는 말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라는 말이 여기 있겠죠.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사니라는 말이 여기 있을 건데 이거는 뭐 하는 말이니까 이 문장이 묻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여기에 그녀가 사니라는 말은 묻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하다시가 있으면 하다시 속에 있던 do나 does가 앞으로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be동사가 있었으면 be동사가 뭐 are you? Is he?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이 묻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녀가 어디에서 그 책을 삽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어디에서 사는지 궁금하니까 제일 먼저, where로 시작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녀가 산다. 그녀가 산다. 자, 그녀가 산다라는 말을 만들기 힘들면, 여기에 그녀가 사니. 좀. 여기에 그녀가 사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 아직 선생님 전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그녀가 산다라는 말 있죠. 여기에 누가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누가 뭐 한다. 그녀가 산다라는 말을 그녀가 사니라고 이렇게 묻는 느낌으로 바꿔주는 거. 요거 한번 뭐 그녀가 산다부터 먼저 볼까요? 그녀가 산다는 뭐예요? 그녀가 삽니다. 그녀가 구입합니다 하고 싶으면 she buys 해야 되겠죠. 여기에 buy라는 하다시에 s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녀가 삽니다. 그러면 she buys란 말을 여기에 묻는 말에서는 그녀가 사니라고 묻는 말이 됐을 테니까 뭐가 됐겠어요?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Does she buy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does she buy가 그녀가 어디에서 삽니까?라고 묻는 말이 된 거죠. 어디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먼저 왔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산다가 she buys였는데 그녀가 사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먼저 나와서 does she 하니까 물음표 줄수 있는 물음표 쓸수 있는 느낌이죠. does she buy. 그다음에 뭐그 책이란 말이 남았네요. 그 책은 the book이죠. where does she buy the book? 어디에서 그녀가 삽니까? 그 책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할 때 그녀가 그것을 at the store에서 산대요. She가 buys 한다. 누가다 여기 있죠. 누가다. 그녀가 삽니다. 무엇을 the book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it. She buys it.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at the store. at the bookstore에서 서점에서 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수업에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어디에서 사는지 궁금하니까 where 했고 그녀가 사니 does she buy 이렇게 하니까 묻는 느낌 됐죠. 이 does는 buy 속에 들어있다가 묻기 위해서 나왔죠. 이게 하다시기 때문에 사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기 때문에 do 또는 does가 들어있을 텐데
여기서는 she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니까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다가 이렇게 묻는 말 만들기 위해서 나왔고요. 대답할 때는 does가 다시 by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던 묻기 위해서 있었던 does가 다시 by 속에 들어가니까 by가 bys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그것을 언제 봤니? 라는 말이네요. 너는 그거 언제 봤니? 그랬더니 나는 내 생일날 그것을 봤다. 오케이. 봤다가 뭐예요? 봤다. 봤다가 계시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말이 있네요. 언제. 그러면 여기에 언제라는 말이 여기 있겠죠. 여섯 가지 질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하고 얘기했는 누가 뭐뭐 한다. 네가 받는다라는 말을 묻는 말로 바꾼 게 여기 오겠죠. 네가 받는다를 네가 받니? 로 바꿨고 그 다음에 그것 여기 오겠네요. 그거 그리고 묻는 말이니까 끝에는 물음표가 오겠죠. 물어봤더니 내가 자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 했죠. 누가 다 내가 받는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받는다 여기 있겠죠. 내가 받는다 무엇을 그것을 그 다음에 내 생일날에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라고 물었으니까 when으로 시작하겠고요. 그다음에 너는 봤니? 자, 봤다 계신 거 아시죠? 그러면 너는 봤니?라고 묻고 싶으면 계시 하다시니까 do you get? when do you get? 언제 너는 봤니? when do you get? 그것을 it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when do you get it? 언제 넌 그거 봤니? when do you get it? 그랬더니 저 누가 다부터 시작하죠. 누가 뭐 한다? I가 내가 받는다니까 I가 get 한다. 무엇을? it을.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on my birthday에. I get it on my birthday. When do you get it? 언제 너 그거 받아?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do you get? do you get? get이 맞다라는 하다시였으니까 이 속에 숨어 있던 두가 이렇게 나와서 묻는 말 만들었고요. 다시 대답할 때는 나는 받는다. 여기 있던 두가 들어가서 I get 나는 받는다. 무엇을 it을 언제 on my birthday에. 오케이. 그래서 get이라는 하다시 받다라는 하다시를 가지고 언제 받냐? when do you get it? I get it. 웬에 대한 대답 on my birthday 내 생일날. 자, 그다음 대화 이런 거네요. 그들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그랬더니 그들은 가게에서 채소를 팔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눈치챈 친구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건 전부 다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뭐뭐 한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그들은 판다 라는 말. 이게 기본 형태죠. 기본 형태. 누가 뭐뭐 한다. 기본 형태. 근데 이걸 이렇게 묻는 말로 바꾼 거. 묻는 말로 바꾸고 싶을 때 하다시가 들어 있으면 하다시 속에 들어 있던 두나 더즈를 사용해서 묻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질문엔 무엇을 파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작 문장의 시작은 무엇이란 말로 시작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판다를 그들은 파니로 바꿔서 묻는 느낌이 든게 여기 넣겠죠. 그다음에 그 가게에서라는 말이 끝에 와 있겠죠. 그 다음에 대답할 때 그들이 팝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다. 그들이 팝니다. 그 다음에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채소를. 그 다음에 가게에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팔다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팔다가 뭐예요? Sell is sell. 자, 그래서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그들이 팝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기 전에 먼저 대답하면 더 공부가 잘 되겠죠. 그들이 데이니까 그들이 파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sell? what do they sell? 됐네요. 그들이 뭘 파니? what do they sell? 그 다음에 그 가게에서 물음표 꼭 붙이셔야 되고요. at the store 하면 되겠죠. what do they sell? they가 what을 sell 합니까? what do they sell? 그들이 무엇을 팝니까? at the store 가게에서. 그랬더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 누가다 데이가 판다 하면 되겠죠. 데이가 셀한다. 그 다음에 왓에 대한 대답 vegetables 어디에서? at the store에서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예, 그래서 do they sell 했더니 they sell 이렇게 대답하고 왓에 대한 대답 vegetables 이렇게 와 있죠. 채소를 판다. what do they sell? they sell vegetables.
가장 중요한 부분만 줄여서 보면 What do they sell? 뭐 파는데? They sell what에 대한 대답? Vegetables.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문장이.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라고 묻고 그다음에 가을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그 나뭇잎들을 대답할 때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죠. 나뭇잎들은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됐어요? 알죠? 이거 선생님 얘기 안 해도 T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자, 그래,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했더니 누가 뭐 한다? 그들이 떨어진다. 언제? 가을에. 자, 언제 그것들이 떨어지는지 궁금했더니 그것들은 가을철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뭐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조금 그들이 또 대답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떨어진다. They가 fall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묻는 말에는 얘가 이 fall이 떨어지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있던 두가 요 앞으로 나와서 Do they fall? 이런 식으로 묻게 되는 거죠. day 자리에는 여기에는 day가 있는 게 아니고 the leaves가 있는 거죠. the leaves. the leaves를 여기 그대로 넣어서 묻는 말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나뭇잎들이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렇죠. day 자리에 the leaves를 넣고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면 되니까 Do the leaves fall?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 leaves가 day인 거죠, day. 대답 the leaves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 day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do the leaves fall 하면 fall이 떨어지다고 여기에 day가 있었고 do they fall 하고 똑같은 규칙 do the leaves fall 나뭇잎들이 떨어집니까? 그다음에 언제 떨어지는지 궁금하니까 묻는 말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은 when이니까 when do the leaves fall 이 완성된 거죠.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져요? When do the leaves fall? 그랬더니 when에 대한 대답이 이제 they fall 뒤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떨어진다. 언제? 가을에. In the fall. When do the leaves fall? When do they fall? 그랬더니 they fall in the fall. 뭐 fall이 가을이란 뜻도 있고 떨어지다란 뜻도 있으니까 they fall in the fall 이런 문장도 만들어지네요. 다음 하나씩은 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했더니 누가다? 그가 자른다. 무엇을? 그것을 도끼로. 자, 이번에도 안만 길어봤자 했죠? 그 나무를 또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것이라고 바꿔서 대답하고 있고요. 질문에는 자르는 방법이 궁금해요. 방법. 방법이 궁금하니까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는 그가 자른단데 여기에는 그가 자르니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는 그가 자른다 그렇고 조금 이상하게 썼는데 여기에는 그가 자른다가 되어 있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했는 그 나무가 여기에 그것이 되어서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도끼를 사용하여라는 말이 with an axe 제일 끝에 오겠죠. 자,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부터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묻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해봐도 되고요. 익숙해지면 바로 해도 됩니다. 자, 자르다가 뭔지는 아시죠? 오케이, 컷이죠, 컷. 근데 컷이란 행동을 누가 하니까? he가 하니까 he 컷이 아니고 뭐가 돼 있다? he 커츠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 때는 커츠 속에 있던 더즈가 튀어나와서 더즈 이 컷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르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로 시작하겠죠. how does it cut 하면 그럼 어떻게 자릅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the tree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how does it cut the tree how does it cut the tree 어떻게 그가 자르니 나무를 했더니 그가 자른다 he cuts The tree 안만 길어봤자 it he cuts it 그것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도끼를 사용하여 with an axe 하면 되겠죠. How does he cut the tree? He cuts it. He cuts the tree with an axe. 오케이, 그래서 방법을 물어봤고요. 어떻게 자르는지 방법을 물어봤고 그 방법 도끼를 사용해서 오케이,
그래서 cut을 사용해서 how does he cut the tree? He cuts the tree with an axe라는 문장도 봤습니다. 다음 화다시는 뭔지 보겠습니다. 자,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랬더니 나는 some water를 마시는 중이다 이러고 있네요. 자, 여기는 마시다라는 하나씩이 사용됐는데, 근데 이거 보이시죠? 마시다라는 하다시를 어떻게 한 거죠? 하다시에 뭘 하니까 이렇게 시가 바뀌었죠? 미리 얘기하면 마시다 뭔지 아시죠? 마시다가 뭐예요? 드링크죠. 근데 이 문장엔 드링크가 그대로 사용된 게 아니고 이렇게 드링크면 마시다라는 하다시였는데 이 하다시에 뭐 어떻게 해주죠? 이 하다시에 어떻게 해주니까 마시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하다시가 아닌 게 됐으니까 이 문장은 자 문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가 들어있는 경우하고 하다시가 들어있는 경우하고 뭐가 들어있는 경우 am, is, are가 들어있는 경우. 자이 문장은 하다시 아닌 어떤 시 됐으니까 이 문장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죠.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랬더니 나는 약간의 물을 마시는 중이다. 자, 여러분 묻는 문장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묻는 걸로 바꿔도 좋다 했죠. 자, 여기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누가다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나는 마시는 중이다가 들어있겠죠. 그럼 얘를 너는 마시는 중이니?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나는 마시는 중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I am drinking 해야 되죠. 나는 마시는 중이다. I am drinking. 그럼 I am drinking을 가지고 비동사가 있는 문장인데 너는 마시는 중이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I am drinking. 나는 마시는 중이다를 묻는 말할 때 너는 마시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뭡니까? Are you drinking? 그렇죠. 뭐 마시는 중이니니까 What are you drinking? 뭐 마시고 있어? 그랬더니 I am drinking.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some water. What are you drinking? I'm drinking some water. 자, 드링크라는 하다시를 어떤 시로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다시가 아닌 어떤 시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아, 참,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What are you?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막 나죠? What are you drinking? I am drinking some water. 물 마시고 있어요. 자, 다음 하다시.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그녀는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다. 자, 여기에는 춤추다가 위에 문장하고 똑같죠?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가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이 문장도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비동사 am, is, are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서 춤추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그녀는 on the stage에서 춤추는 중이다. 자,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라 했어요. 자,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는 She's dancing이죠. She's dancing. 그러면 she's dancing을 여기에 묻지 않는 말로 바꿔서 만들겠죠. 아, 참, 묻는 말로 바꾸겠죠. She's dancing을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Is she dancing? 이고 어디에서 춤추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Where is she dancing? 어디에서 춤추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이다. She's dancing.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Where is she dancing? She's dancing on the stage. 그래서 dance라는 하다시를 어떤 시 만들어서 문장도 만들었고 왔고요. Where is she dancing? She's dancing on the stage. 다음 하다시는 노래하다네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노래한다? Very well 하게 노래한다. 자,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전에 묻지 않는 말부터 아직 더 해볼까요? 자, 그들은 노래한다는 뭐예요? 노래하다라는 하다시 아시죠? 그렇죠, 그들이 노래한다는 they sing이고 sing이 하다시니까 아래 뭐가 들어있고 그걸 사용해서 묻는 말 만들겠죠. they sing을 묻는 말 만들면
Do they sing? 이거 어떻게 노래하는지 궁금했으니까 그렇죠? How do they sing? 그 사람들은 노래 어떻게 부릅니까? 어찌 부릅니까? How do they sing? 애들이 they가 sing 한다 노래한다 어찌 노래한다? Very well 매우 잘 그래서 do they sing? 이 묻는 말이었고 do they sing을 묻지 않는 말 만드니까 they sing 이거 누가다 누가니가 됐죠 Do they sing? 노래하니? They sing. 노래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그 피자가 어떤 냄새가 나니?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러고 있네요. 자, 이번에 사용할 하다시는 smell이죠. smell. 이번에 사용할 하다시는 smell이고요. 자, 여기 거기 보면은 지금 그 대답할 때 질문할 때는 그 피자라는 말이 있는데 대답할 때는 그 피자라고 또 하기 귀찮으니까 이걸 암만 길어봤자 한 거죠. 피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니까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암만 길어봤자 하는 거죠. 그럼 규칙은 그렇죠. 하다시에 뭐가 들어 있는 규칙? 하다시에 두가 들어 있습니까? 더즈가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시니까 이 스멜 속에는 묻지 않는 말일 때는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 있겠고 묻는 말할 때는 더즈가 다시 사용되겠죠. 자,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향기가 난다. 스멜에다가 더즈를 집어넣으면 it smells. 좋은 하고 싶으면 굿 하면 되겠죠. It smells good 하면 그것은 굿한 스멜이 납니다.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It smells가 누가 다죠? 그것이 냄새 난다는데 여기에서는 물어보니까 이걸 묻는 말로 바꿔야 되고 이 속에 들어있던 뭔가를 꺼낼 거고 그 다음에 It 자리에는 더 피자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it이 있는 상태로 묻는 말 만든다 생각하면 does가 먼저 나오고 does it smell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에는 it이 아니고 더 피자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더 피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Does the pizza smell? 하면 피자가 냄새 나니? 이렇게 묻는 말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it smells를 묻는 말 바꾸면 does it smell인데 it을 쓸 수가 없으니까 더 피자가 있으니까 does the pitcher smell 있겠죠 여기 does the pitcher smell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니까 how does the pitcher smell it smells good 그래서 does the pitcher smell 이게 누가다를 누가니 만든 거고 대답할 때 암만 길어봤자 쓰니까 훨씬 문장이 간단해졌죠.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good. 좋은 향기가 나요.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good. 계속해서 보면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다시가 있느냐, 비동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뿐이고요. 묻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 뭔가가 튀어나오거나 숨어있던 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am, is, are가 위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뭐뭐 하는 중이니? 뭐뭐 하는 중이다 하니까 하다시를 어떤 시로 바꿨죠? 하다시를 어떤 시로 바꿨으니까 여기에는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둘 중에 뭐? 그렇죠. 이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자, 여기서 그 소년이 소리 지르는 중이다. 이제 묻는 말 만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묻는 말로 바꿔봤죠. 자, 그 소년 이 소리 지르는 중이다부터 먼저 할 건데요. 그 소년은 암만 길어봤자 he죠. 그럼 he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is니까 the boy is shouting. 그 남자가 누가다가 여기 있네요. 누가 the boy가 뭐 하는 중이다? 소리 지르는 중이다. 어디에서? outside.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the boy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the boy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더보이 자리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Who is shouting? 누가 소리는 지르는 중이니? Outside. 네, 그래서 Who is shouting?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 그랬더니 Who 자리에 더보이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Who is shouting outside? Who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이렇게 shout라는 하다시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뭐 간단한 거예요. 공손하게 문좀 열어주세요.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는 하다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해주세요? 오픈해 주세요. 무엇을 더 도어를요?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끝에 please open the door, please. 부탁하는 문장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냥 뭐뭐 해주세요라는 하다시부터 시작합니다. 부탁하는 문장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부탁할 때는 뭔가 부탁할 때는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오픈해주세요. 더 도어를 그 다음에도 부탁하는 문장이에요. 문좀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닫다라는 하다시로 시작하죠. 뭐 해주세요? 클로즈 해주세요. 무엇을? The door를 close the door, open the door. 뭐문 열어달라 그랬다가 문 닫아달라 그랬다가 뭐 그러네요. 오케이, 다음 하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cry인데요. 대답하는 말에는 cry가 사용 안 됐어요. 그냥 너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뭐난뭐 여기에 대답할 때는 뭐 나는 울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들어 있었겠죠. 원래는 나는 우는 중이다.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 말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해버리고요. 그냥, 너는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 울다라는 cry인데요. cry인데, 우는 중이니 했으니까, cry에다가 또 ing 붙여서 어떤 시 만들었으니까,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고, 또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왜 울고 있는 중이니?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죠. why 한 다음에 너는 우는 중이다는 you are crying인데 너는 우는 중이니? 그러니까 you are you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자, 그 영화가 슬프다는 the movie is sad죠. 그 영화가 슬프다. 근데 여기 앞에다가 the movie is sad와 같이 이렇게 문장 앞에다가 누가 어떻다라는 말 앞에다가 because를 넣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Because the movie is sad.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Because the movie is sad. 영화가 슬퍼서. Because라고 있습니다. Because. Because 안에 있는 이 au 있죠? au. 여러분들 뭐그 A레벨, B레벨 할때 AU가 O 된다고 배웠어요. Why are you crying? Because the movie is sad. 오케이, 그 다음 하다시는 날다입니다. 날다. 오케이, 그래서 박쥐들이 언제 나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박쥐들이라고 했으니까 대답할 때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사용했네요. 안만 길어봤자 이걸로 바꾸고 있죠. 박쥐들이 언제 나니? 더 배츠가 언제 나니? 그랬더니 걔들은 밤에 날아다녀. 자, 묻지 않는 말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묻지 않는 말에서 누가다가 붙어 있죠. 누가다. 그래서 그들이 난다라는 말이 붙어 있겠죠. 그들이 날아다닌다. They fly 하면 되겠죠. They fly. 그러면 they fly를 그들이 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집어넣을 때는 묻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fly라는 하다시가 사용됐으니까 fly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 they fly 하면 되겠고요. day 자리에 day를 넣는 게 아니고 the bat를 넣으면 되겠죠. do the bat 그 다음에 하다시 do the bat fly 하면 do they fly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언제 날아다니는지 궁금했으니까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y fly? 이렇게 묻는 거죠. When do the bats fly? 했더니 they fly. They fly. 그들이 날아다닌다. 언제? 밤에라고 했으니까 at night 하면 되겠죠. When do the bats fly? They fly at night. 오, 밤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어떻게 날아다닐까? When do the bats fly? They fly at night.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 묻는 문장 전번에 동영상에서 묻는 문장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렸고요. 이거 가지고 누가다, 누가니 이렇게 하는 거 주로 뭐 비동사가 들어있는 것도 몇개 있었지만 주로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 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을 익혀 보았습니다. 오케이. 또 해당되는 것은 이 여기서 연습했던 것들은 클래스 카드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